이리와도 돼. 지금 이리와도 돼. 아, 이리와도 돼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잭토마틴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그 예전에 이른 봄에 그 제가 이곳을 한번 다녀간 적이 있는데요. 그때도 꽃이 이렇게 100% 피어 있는 곳은 아니었고요. 그때 한 꽃이 한 70-80% 피어 가지고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곳 그 근처에 촬영 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쯤이면 꽃이 만발할까 싶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들렸습니다. 자,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곳은 경남 어령군 유곡면입니다.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곳이 그 병풍처럼 드리워진 저 산과 그 아래 그 적벽이 있지요. 저기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물이 유곡천입니다. 여기가 자, 보시는 바와 같이 옥빛이고요. 굉장히 물이 또 깨끗하면서 또 산시가 수려합니다. 지금은 또 이렇게 제가 예전에 또 그때만 해도 벚꽃이 피었고요. 그리고 또 나머지 목련과 이렇게 진달래가 피었다라면 지금은 꽃이 또 다릅니다. 또 자, 찾아가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0년 동안 이곳 그 주인님께서 열정으로 이곳 정원을 갖고 오신 그런 곳입니다. 여기가 제가 꽃 이름 잘 몰라가지고 이 꽃은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네요. 자, 지금부터 그 계속해서 꽃이 피기 때문에 하루하루 꽃 피는 그 꽃이 다 다릅니다. 여기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여기 이곳은 사장님께서 이곳 주인장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그 지금 가꾸고 있는 꽃이 바로 이 꽃이랍니다. 제가 이 꽃이 너무 예뻐 가지고 사실 이름도 몰랐었는데 이런 꽃은 처음 봐 가지고 이거 주인장께 한번 여쭤 봤더니만은 이 꽃이 해당하랍니다. 서구 해당하. 우리 그 동양 쪽이 아니고 저 서양 쪽에 서구 해당하라고 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났다는데 꽃이 너무 예쁩니다. 이게 야, 저도 이런 꽃이 생긴 처음 보는데 야, 다 수많은 꽃들이 아, 이거 보십시오. 이게 지금 벌이 지금 꿀을 빨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지금 열심히 꿀을 빨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저기는 자 저기 내천은 U자를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삥 둘러 산 아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우리 꽃을 좋아하시는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는 자 이곳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정원에 꼭 한번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꽃들도 보면은 모든 게 다 철이 있습니다. 3월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은 또 4월에 피는 꽃이 있고요. 5월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은 6월달에 피는 꽃이 있고요. 다 이거 피는 그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요럴 때 아니면 사실은 보기가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. 이런 이쁜 꽃은 항상 이렇게 또 철철마다 이렇게 제 눈에 탁 담아 두시면은
얼마나 또 행복하겠습니까? 자, 여기 이곳이 자랑하는 이곳 그 서구 해당화가 지금 이 정원에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이곳 그 주인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차후 그 내년 당장 올해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당화 필 무렵 돼서 조그만한 그 음악회도 한다네요. 근데 올해는 그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음악회가 끝이 났고요. 그래도 내년에도 또 요맘때 되면은 아마 그 음악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또 여기 또 주인장께서 또 소박한 꿈이 해당화를 또 이렇게 많이 심고 이렇게 곱 요 해당화 꽃 필 무렵 돼서 그러니까 해마다 4월 한 10일경 되면은 이렇게 해당화 축제를 여실 그런 계획도 있답니다. 또 잠시 후면 또 이거보다 더 많은 또 해당화를 또 보실 수 있을 텐데 잠시 이곳 그 정원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아직도 이거는 자색 그 목련인데 거의 다 질 무렵입니다. 여기가 지금 잎이 올라오고 있죠. 그리고 또 이제 완연한 자 봄에서 여름으로 지금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자 보는 바 같이 이렇게 지금 나무의 잎들도 무성하게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쁜 꽃이 너무 많은데 제가 자세하게 그 꽃 이름 잘 모르니까 한번 요 무렵 돼서 한번 오시면은 하여튼 이쁜 꽃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는 특색 있는 게 꽃들도 많지만은 자 보는 바 같이 이렇게 특색 있는 이렇게 여기 기암 개석이라 해야 됩니까? 이게 수수이라 해야 됩니까? 아주 이런 바위만 놓고 보면은 또 제주도에 있을 또 그런 돌 같습니다. 이런 게 그죠?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돌 같아 가지고 한번 오시면은 이런 돌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 이곳 그 정원은 민간 정원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고요. 그만큼 이쁜 정원으로 인정받을 만큼 이렇게 민간 정원으로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. 아직도 개나리가 이렇게 피어가지고 이제 막 꽃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. 여기는 그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또 약간 또 외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꽃은 무성하게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꽃과 나무와 그리고 이런 그 귀암 개석이 있는 이런 그 정원이 있는 그리고 또 테마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
자, 이런 그 정원, 그리고 또 잔잔한 또 음악이 있고, 또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또 카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조용한 또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한번 왔다 가시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. 자, 숲속에 위치한 자, 작은 카페입니다. 자,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애기 단풍을 좋아합니다. 이게 쭉 늘어진 이 단풍나무 한번 보십시오. 막 가을 되면은 더욱더 이게 이쁜 단풍으로 물들어 가지고 있을 겁니다. 여기가 쭉 늘어진 이 애기 단풍이 가을을 미리 제가 또 예상할 만큼 아름답게 이렇게 늘어져 있네요. 자, 그 아래에 이렇게 자, 귀한 개석들이 이렇게 아주 그 참 멋진 돌입니다. 이게 자, 느티나무도 이렇게 아주 큼직하고요. 자,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쉴 곳이 아주 많습니다. 자, 가족과 연인과 자, 오다 가다가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들리셔가지고, 심신을 이렇게 조금 쉬었다 가시려면 아주 그 적합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, 자, 우리 어령을 여행하실 분 계시면은 꼭 한번, 다녀가시길 제가 강추드립니다. 그리고 이곳, 어령은, 삼성그룹 초대 회장이신 고 이병철 생가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최초로 어병을 일으킨 곽재호 홍의장군 생가가 있고,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중의와 중의 고장이자 이렇게 또 역사가 있는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그 오셔가지고 한 번들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것도 애기 단풍이거든요. 쭉쭉 늘어진 게 자, 비록 이렇게 자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자 자세 목련은 이렇게 꽃잎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 우아함은 아직도 이렇게 자 남아 있습니다. 자, 애기 단풍이 상당히 많지요. 이게 지금 제일 화사하게 핀 꽃이 여기 이 꽃과 이 꽃하고 저 서구 해당화가 제일 좀 피크입니다. 여기가 자,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몽글몽글 이제 이렇게 꽃망울은 이제 막 이렇게 터뜨리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요 때가 제일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쁜 것 같습니다. 아마 내후년 부터는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해당화 축제를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아마 곧 시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이렇게 자, 이곳 그 주인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가꾼 정원 이게 해당화입니다. 서구 해당화.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이야 정말 탐스럽네. 탐스러워. 이 또 꽃 한번 보십시오. 하얗게 정말 이게 이 꽃은 또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굉장히 예쁘네. 야, 향도 좋고요.
자, 이만큼 저 가꾸어서 이렇게 꽃을 피우기까지는 그 주인장의 상당한 노력이 아마 숨어 있겠죠. 야, 하얀 이 꽃도 참 이쁘네. 자, 이 꽃 너머 사이로 자 저렇게 꽃 사이로 이렇게 병풍처럼 두른 저 산과 유곡천이 아주 멋있습니다. 이 나무도 야 오래되네. 막 비틀리지 가지고 이 나무도 굉장히 또 이 정원에 또 붉으면 붉은 대로 이쁘고 이렇게 또 하얗면 하얗 대로 이쁘고 그러네요. 자, 할미꽃도 이렇게 피려고 지금 이렇게 꼭 할미꽃도 지금 피기 직전이죠. 아, 따야 돼. 이 나무 또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이게 향나무인데 여기도 어마어마하네. 안녕. 이름 뭐야? 이름 뭐야? 아이고 이쁘네. 자, 이 녀석이 이곳 정원을 지키는 그런 지킴이입니다. 자, 정원이 얼마나 넓은지 야 돌아보려고 하면 한참 돌아봐야 됩니다. 자, 이곳 그 주인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자 서구 해당아 내후년 그 축제가 사뭇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. 이게 울긋불긋 꽃대거리죠 여기가. 자, 한번 보십시오. 여기 주인장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렇게 서구 해당아 군락지입니다. 이게 굉장히 또 이 주인장께서 내년 내후년을 이렇게 기약하면서 이렇게 해당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. 아마 내년 그 4월 10일경 되면은 이렇게 그 해당아 그 축제를 예실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 또 이 꽃은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아 또 이것도 예쁘네. 자, 이렇게 넓은 부지에 이렇게 정원을 꾸며 가지고 민간 정원이 선정되기까지 자 얼마나 땀을 흘렸었는지 감히 짐작조차 모르겠습니다.
자, 저렇게 그 얼마 전에 이렇게 작은 음악회를 했답니다. 아마 저 음악회를 해마다 할 예정입니다. 이맘때쯤 돼서. 자,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곳 그 경남 의령의 작은 시골 마을에 이런 소탈한 작은 그 정원이 있고, 이렇게 또 카페가 있고, 꽃과 나무와 또 특이한 이렇게 또 수석이 있는 그런 또 이런 귀한 집에, 귀한 이렇게 또 정원에 와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잠시 쉬었다 갑니다. 주인장님 계십니다. 자,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도 이곳 그 30년 동안 이렇게 땀과 노력으로 이렇게 다 일군 이런 그 정원을 이렇게 또 카페를 이렇게 또 성화시키면서 이렇게 또 노년을 행복하게 또 지내고 계시는 또 주인장 만나봤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Here 정원이 있는 카페 정원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